자기 노래하는 법이 있어요. 지금 내 마음은 외로워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가 이 노래의 뭐죠? 말하자면 클라이맥스예요. 근데 거기에서 어떻게 노래가 전개되냐면, 자, 내 마음을 줘봐라. 악보를 보면 어떻게 되냐면, 내가 해볼게, 알았어. 말씀드렸던 파열되는 음들이 많이 나오거든요. 그러니까 너무 호흡이, 내가 노래를 하는데 파열되는 소리가 많이 난다 그러면 호흡을 안 쓴 거예요.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 했죠? 되게 여기 뒤 빡빡 나와야 되는데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했죠? 찰지게. 다시 한번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했죠? 되게 그쵸? 그런데 내가 너무 돼 어떻게 물망치럭꽝꽝꽝 이렇게 해요. 그럼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? 어? 소희님? 네. 그런 사람 어떻게 해야 돼? 네. 그렇지! 어떻게 한다고요? 큰 소리. 파열. 왜 아무 말도 안 해, 여러분들은? 이분만 하는 거예요, 지금? 소희씨를 위해. 예. 내가 꽉 잡고 노래, 너무 돼. 그러면 여러분들 노래 어떻게 해야 돼요? 약간? 말을 해, 말을. 지금 단어를 쓰세요, 시작? 파열. 네. 약간 파열되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조금 이렇게 가다듬어질 것 같아요. 자, 그러면. 오늘 아까 지금 2분단 해서 했나요? 자, 그럼 3분단 안 했던 사람 손 드세요. 딴 데 쳐다보고 그러지 말고 눈 안 마주치려고 하지 말고. 3분단 누구 안 했어요? 소희 빨리 나. 소희 안 했어. 빨리 나오세요. 준비.